예, 이제 재식 3년차, 4년차 되어가는 나무들입니다. 4년차 되어가는 나무, 한번 홍로인데요. 전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 하는 전쟁이라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 예. 꽃도 많고, 작년에 착과도 많이 했습니다. 뭐 좋은 꽃들도 많고 필요 없는 꽃들도 많고 그렇네. 예, 무슨 필요 없는 거. 예, 이건 꽃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예. 예. 요 위에는 필요 없는 거. 자, 한 상부는 좀 심플하게 아니면 심플하게. 심플해야 됩니다. 예, 이 홍로는 워낙 꽃이 많이 피기에 꽃 따는 작업을 조금씩 해주면 편합니다. 나중에 일이 편하죠. 그래서 뭐 줄을 주는 게 저는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력이 되면 꽃을 딸 수 있으면 꽃을 제거해서 가지를 받는 것도 좋긴 좋은데, 아,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좀 꽃을 좀 제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갱신. 자, 이런 거는 가지는 늙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새로 받아야 됩니다. 새로 달 수 없습니다. 이것도 가대지 사과 달았던 거 제거하고 새로, 이것도 사과를 달았건데 이거는 세 가지 발생.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이 뭐 쉽다면 쉬운데 어렵다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무를 가지고 열 사람이 전쟁을 해도 다 다르고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밀식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이 가수농사, 연년생 농사가 어려운 게 올해도 잘 지어야 되지만은 내년 내후년에 더 좋아야 돼, 좋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 올해만 잘 지고 땡 하면은 뭐 괜찮은데 뭐 내년에도 잘 지고 계속적으로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나무 가온이 좋은 거죠. 예, 일단은 한해 달아먹었던 가대지는 한해 쉬게 해줍니다. 쉬게. 힘들죠. 자, 그리고 꽃이 아니거든 제거하고 뭐 상단부는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것들은 새로 발생시켜갖고 내년 안 달고 내후년에 예, 달겠습니다. 예, 이제 상단부는 뭐 저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가지를 많이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저 오른쪽에도 이렇게 금방 한 겁니다. 자, 이런 나무는 저는 조금 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 봅시다. 가지가 열매가 달리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바닥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쭉 쳐지면 좋은데 불러질 것 같네요. 가대지고 불러질 것 같습니다. 딱딱 주인 마음에 드는 이래 결과지가 있으면 좋은데 나무가 그렇게 말 안 듣죠. 예. 자, 이건 그리고 이건 늙었습니다. 하단 물어서 좀 키워주겠습니다. 키워서. 자, 이것도 사과 달면 안 됩니다. 이런 가지. 이 달아버리면 팍 늙어집니다. 한 해 쉬고. 이것도.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제, 저희들은 속간이래, 속금전지. 속할 가지를 먼저 선택했는데. 아직은 뭐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연장지, 조금 오래 갈 척지. 연장지를 이제 두고에. 그렇습니다. 사과는, 2개, 3개 정도. 새로 발생시키고, 새로 발생시키고. 자, 요 측지는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 자, 그럼 이 측지도 이 공간이 굉장히 좋죠. 연장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사과는 이건 세 가지입니다. 사과 달아면 좋습니다. 사과는 2개만 보겠습니다. 2개.
자, 저쪽에는 건너가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뭐 아직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지가 왜 늙었지? 이유 없이 사과도 많이 안 달았는데 늙었네. 왜 늙었을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전쟁하니까 어렵네. 이러면 사과 하나만 달겠습니다. 잠시. 나가도 되고요. 뭐 하나만 달고 뭐 내년에 나가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하나만 달고 내년에 나가고. 자, 이렇게 꽃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젓갈 봄에 이제 꽃을 따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꽃이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죠? 저처럼 혼자서 하는 사람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자, 끝내러 할까요? 예. 예, 뭐, 항상 위에서 밑으로. 자, 상단부. 사과는 이 정도는 두 개 정도만. 두 개에서 세 개. 요즘 냉해가 많으니까 애비지로 꽃을 좀 놔두는 게 좋죠. 그래서 좋은 걸 놔두고 2차적까지 하면 됩니다. 예, 두 개, 세 개, 한, 둘, 셋, 네 개, 다섯 개인데. 하여튼 끝을 막아야 됩니다. 요런 놔두고 젓가락 하겠습니다. 갈등이 생기네. 이것도 상단부. 예, 끝을 막고, 꽃은 세 개 보고, 꽃이 다 좋네, 세 개 다. 자, 그리고 밑에. 이것도, 이거는 하단부로 하기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을 막겠습니다. 끝을 막고. 사과는 세 개. 세 개만 볼까요? 세 개. 세 개, 세 개. 자, 그리고 이쪽 짓고, 이쪽 짓는데, 포지션이 어중간하네. 아, 이거는 너무 처져갖고 벌써 늙어버렸어요. 아, 이러다면은 이런 척지를 제거해서 새로 봤던지. 아, 이런 척지가 골치 아픈 척지. 머리 아픈 척지입니다. 사과를 달면 안 됩니다. 벌써 처져갖고 양수분이 새로 한번 갱신을 한번 시켜보는데,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내년에 제거해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처졌습니다, 여기가. 뭐 이런데 처지버리면 빨리 늙어집니다. 뭐 그것도 작은 이 크립이 있었는데 그걸로 내 윤회했더니 이렇게 되네. 몰라서 제가 그걸 한번 실험했었는데. 이야. 연장기 두고요. 사과 한 3개 정도 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색진이요. 자, 연장지를 둬야 되겠죠. 그거. 자, 여기까지는 사과는 좋은데 달리마 위치가 안 좋았어. 제가 하겠습니다. 제거. 좋은 사과 어딨노? 좋은 사과가 꽃이 별로 없네. 괜찮은 거 해봐야 한 3개 정도 있네, 3개. 3개. 아, 어렵다. 오랜만에 전장이 왜 이러나. 자, 이 나무는 뭐, 요 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전쟁이 참 이게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해석이 틀리고. 근데 원래 이제 이 나무들이
제가 크기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다 좋았습니다. 훌륭해서 제가 질소를 유목이지만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빼서 상하 품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년에 추수기 빨라도 옆에 나무 하나 더 해보고 있습니다. 저 나무 계속해야 이 잘 되는 숙달 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좀 잘 안 되네.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화각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내 삭과 뭐 수세 뭐 보통이고 해 한 50개 정도 삭과 생각하고 있습니다. 50개. 자, 위에서부터 천천히 할게요. 혼자 찍으면서 하려니까 어렵네. 자, 2차 생략한 거 이거 제거 해버립니다. 자, 상단부는 꽃이 아니면 제거, 긴가지 제거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 꽃이 아닙니다. 꽃이 아니고 꽃이 좋은 게 하나밖에 없는데. 건너축지에 있네. 건너축지에. 아, 좀 멀다. 자, 상부는 심플하게 하는 게 하단부 건을 덜 주겠죠. 자, 이 가지는 작년에 달았던 가지인데, 원래 달았던 가지인데 늙었어요. 경신 한해 쉬게 해줍니다. 자, 이것도 늙은 거 한해 쉬고. 자, 이것도 과대지 한해 쉬라. 자, 이런 측지도 늙었어요. 한해 쉬세요. 새로 이제 가지를 나게 만든 유도를 합니다. 이놈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밑에 가서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못하겠습니다. 연습서만 한번 봐주시고. 10일 지나면 잘합니다. 예, 볼까요? 하단부, 요쪽이가 좀 굵은 측지, 가지 긴 것들이 좀 많네. 여기를 좀 심플하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단부가, 착색이나 이런 게 좋죠. 자, 아래부에 있는데, 사과당 가대지라서, 한 시작 치고. 깨졌고요. 사과는 하나. 심플하게. 아직은 유목이라서 햇빛이 워낙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도 상부라고 보고요. 심플하게 되겠습니다. 사과는 하나. 자, 이것도 사과를 달아 좀 쳐졌는데, 꽃은 두 개 볼게. 자, 이것도 사과 달았고, 달았던 가지인데. 이게 갱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내내 좋은 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 얘도 많이 늙었노, 얘들이. 자, 얘는 복잡해서 사과 하나만 달고 내년에 나간다 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얘도 안되고 이쪽에 하단부 측지가 별로 좀 부실하네. 요걸 좀 키워야 됩니다. 사과를 달면 안되고. 예, 꽃을 따가지고 연장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도 하단부 측지라서 좋죠. 자, 이놈은 제일 너무 낫습니다. 낫고요. 얘는 안 됩니다. 자, 불필요한 거. 하고. 자, 이 측지는 저거 좋은 위치라서 매년을 끌고 되는 측지입니다. 좋은 길까지 없노. 좀 꽃이 없네. 짜증납니다. 뭐 한 두 개밖에 없네. 두 개. 자, 옆에. 아, 이것도 꽃이.
갱신. 아, 여기 좋은 꽃이 하나밖에 없네. 뭐 사가 되면 돼, 안 되겠네. 기스 사는 거, 안 되겠네. 자, 건너가 보겠습니다. 3년 키운 나무, 내년에 4년 된 나무. 사과는 하나만 할 겁니다. 야. 그리고 얘는 끝에 꽃을 두고. 홍어는 꽃이 많이 피면은 힘들합니다. 빨리 꽃다는 작업을 하든지 전쟁에서 밀어두든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고요. 예. 자, 그럼 하다무 척지. 이게 이제 비율은 넘었어요. 넘었는데 아직 공간이 좋아서 뭐 아직까지 1년 정도는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거해도 되는데 저는 1년 더 가고 싶습니다. 사과는 한, 둘, 세 개, 네 개. 아, 이 정도 척지면 네 개 충분히 키웁니다. 예, 네 개. 네 개. 됐습니다. 자, 옆에. 여기도 아까 척지가 좋습니다. 아니, 가대지인데. 씨앗인데. 아, 또 꽃이 좋은 게 없네. 이놈들이. 아. 결과지가 잘 나와서 참 기분이 좋은데. 별로네. 혼자 찍으면서, 저녁 하나 하니까, 어렵습니다. 앵글 잡기도 어렵고. 야. 자. 요 나무 전쟁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휴, 오늘 오랜만에 해갖고 영 전등이 잘 안됩니다. 아, 이 죽은 조직은 깔끔하게 살려해가지고 안그러면 죽어들어갔네. 예, 한번 전등한 나무들 한번 볼게. 아, 내년에 한 4,50개 저는. 자, 그리고 이놈 40개 정도. 처음에는 전쟁이 섰을 때 과제를 좀 많이 놔두셨다가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돌면서 전체 하고 돌면서 한번 더 손을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안전하고. 예. 자, 원래는 홍로 3년 키운 나무, 내일은 이제 4년 되는 나무입니다. 4년 되는 나무 전쟁을 해봤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네, 감사합니다.